안녕하십니까. 자연과 인간의 짝퉁 자연인 한국화가 산돌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행복하려면 꼭 돈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네, 돈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건가요? 아, 오늘은 전원에서 돈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 돈은 정말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돈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돈에 의해서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고, 신분을 구별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갑질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명품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치장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매 끼니 식사를 한다고 진정한 행복일까요?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걸까요? 돈이 행복의 전부라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재벌들일 텐데 제가 보기엔 재벌들도 그리 행복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천석군의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의 만 가지 걱정이란 속담도 있잖아요. 재벌들은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아, 그럼 반대로 돈이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건가요? 가장 가난한 나라인 방글라데시의 국가 행복도가 가장 높다고 조사된 바가 있는데, 아, 뭐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라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해도 우리네 어린 시절 전쟁 후 지지리도 못 살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어렴풋이 드는 생각에 아, 그래도 그땐 행복했는데 하는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결론은 돈이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돈안 들이고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원 생활하면서 돈 없이 행복해지는 다섯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욕심을 버려라. 네, 돈 없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방법은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욕심이 많으면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결코 행복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더운 여름날 부채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부채가 생기면 선풍기를 욕심내고 선풍기를 얻고 나면 에어컨을 욕심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욕심의 한계는 어딘가요? 네, 인간 욕심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아, 욕심은 만족이란 것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만족이 오면 더는 욕심을 안 부리죠. 욕심이 사라지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말이 쉽지, 욕심을 버리기가 쉬운가요? 네, 어렵지요. 무소유란 책을 쓰신 법정 스님이 지인이 준 악기는 난이 있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던지 이제는 그 정성이 집착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장마가 깬 어느 날 다른 절로 외출을 했는데 모처럼 해가 나서 오늘 날이 참 맑구나 하다가 난을 밖에 내놓은 것이 생각났답니다. 햇빛에 축 늘어져 있을 난이 어른거려 그 길로 절에 돌아와서 난을 돌보며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꼈답니다. 아, 집착이 괴로움이구나. 그래서 난을 닮아 말이 없는 스님에게 난을 떠나보낸 후에야 날아갈 듯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소유는 얽매임이구나 하고
난을 통해서 무소유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매일 한 가지씩 버리기로 했답니다. 보통 사람도 60, 70이 넘어서면 서서히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씩 내려놓으면 비움에서 오는 자유와 평안과 홀가분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을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성취 동기를 자극하는 동력인 동시에 자유를 얽매이는 괴로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2. 할 일을 찾아라.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해지려면 할 일을 찾으세요. 귀농을 하신 분이라면 많은 계획을 가지고 부지런히 할 일을 찾으시겠지만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전원 생활을 택하신 분은 자칫하면 여유로운 생활이 무료함의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전원 생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하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 하나만 가꾸어도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고 하는 일이 의외로 잔일이 많습니다. 심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신경 쓸 일도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약초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원생활에서 거의 필수 과목이죠. 널려있는 산과 들의 풀들 중에서 약초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그 약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채취해서 활용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약초 탐사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약초를 못 만난다 해도 자연을 산책하는 것이니 운동이 되어 좋고 몸 안의 독들을 땀으로 내보내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죠. 하나 더 권한다면 봉사를 해보십시오. 재물에 여유가 있는 분은 재물로,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은 시간으로, 재능이 많으신 분은 재능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은 그 따뜻한 마음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행복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은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때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웃음은 전염이 되는데요. 행복도 전염이 된다네요. 나의 조그만 수고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선행의 주인공이 된다면 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3. 비교의식을 버려라.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동생이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비교의식은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교만과 열등의식을 갖게 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보게 되는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들과 심화될 대로 심화되어 있는 빈부격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해야 할 권력을 이용해 먹는 권력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시계에 반칙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때론 분노하고 때론 초라해지기도 하는 우리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초라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겠죠. 비교의식을 버리십시오. 남들은 남들은 하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은 남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 아니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이은미 씨의 너는 아름답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 너의 그 모습들은 너여서 아름답다.
나여서 아름답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4. 가족과 화목하라.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족과 화목하십시오. 가와 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화목하십니까? 요즘 워낙 세대 간의 의식 차이가 심해서 가족관이라도 갭이 크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요즘 명절날 가족들이 모일 때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토론 주제로 올리지 말아야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결혼, 취업, 출산 문제는 대화를 삼가해야 할 정도로 세대 간의 의식 차이가 큽니다. 남녀 간의 의식 차이도 심하죠. 그러다 보니 즐겁고 화목하게 해야 할 대화가 불화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얼굴을 대하지 않는 사이 같으면 금세 잊고 털어버리기라도 할 텐데 매일 얼굴 봐야 하는 가족끼리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사이가 되면 참 곤란하겠죠. 얼른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신기루처럼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집, 내 가족, 내 가정이 행복할 때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화목하지 않고는 진정한 행복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가족과 화목하면 아주 작은 것을 같이 나누어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가족이 평안하면 가장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스멀스멀 피어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애인을 만들어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애인을 만드십시오. 갑자기 로맨스를 시작하라는 말이냐고요? 네, 맞습니다. 로맨스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성 친구보다는 여러분의 아내나 자녀, 사랑하는 손주, 형제나 친지, 선배나 친구,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멘토,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저녁으로 SNS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고받으며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이면 됩니다. 지치고 힘들어 맥이 빠져 일어설 수 없을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더 행복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수많은 인간관계에 지쳐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눈치 보기와 처세술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서로 외면하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시간과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잘못하면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이성관계보다는 작은 관심과 연락을 주고받는 성의만으로도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산골에 혼자 있더라도 외롭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친밀한 대화 속에서 슬픔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그런 사랑을 나눌 애인을 만드십시오. 그런 애인이 있을 때 사는 게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돈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복해지려면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우리의 전원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네, 행복은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만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